태우초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학년도에 이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아 3월 26일 계획된 2021학년도 학교교육활동설명회를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북대구초 어린이와 교직원들은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잘 지키도록 노력해 주신 학부모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0학년도 1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2020학년도 학교 교육과정을 돌아보고 2021학년도 개학을 위한 학교에서 준비한 활동들을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 학년도 국대구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가 2020 학년도부터 추진 중인 학교 공간 혁신 사업 공사로 인해서 학교 교육 활동은 2022년 1월 6일 모두 종료됩니다. 본교 교기인 육상은 전국소년체육대회 대구시 예선대회에서 5학년 여학생이 800m 2위로 달려서 대구 대표 선수로 선발되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되어서 전교생이 함께하는 학교 운동회는 하지 못하고 학급 및 학년별 소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며 현장 체험학습은 학년별로 3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난타, 가야금, 댄스 등의 동아리 활동도 4월 7일부터 시작되어서 학생들의 소중한 추억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과 함께 게재된 학교 교육 활동 설명회 PPT 자료와 16일에 나눠드리는 북대구 소식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찬조금과 촌지는 절대 주어서도 받아서도 안 되며 부패 행위는 시교육청 홈페이지 부패 신고센터에 신고를 당부드리면서 2021학년도 북대구초 학교교육과정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